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료들은 여러분 혹시 다 받으셨습니까? 자료 두개 있는데 안 받으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뭐 여기 왜 오셨는지 이런 거는 이제 여쭤보거나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 뭐냐면 그 이제 여기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 이 9급 군무원 군수직 경영학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 혹시 시험 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시험 쳐보신 분. 경험 있으신 분 다들 계시고 이번 처음이신 분 처음이신 분두분 계시고 대부분 다 경험자들이시다 그죠? 경험자들이신데 시험 어땠어요? 시험 어땠나요? 괜찮았습니까? 다들 그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워지시는데 군무원 경영학 그 보면 군무원 9급 경영학 시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되게 힘들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죠? 수월하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번 시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쭉 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시험 그 대비할 때어 저기 뒤에 자료 남는 거좀 주십시오. 자료 남는 거 주세요. 네,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부패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할 때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감을 잘못 잡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경영학 공부하는데 제일 힘든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 다 말씀하시는 게 회계하고 재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우리가 이제 2주 해가지고 정리를 하게 될 텐데, 2주 3시간 정리해가지고 이제 3시간씩 2주 정리하면 이제 5시간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요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5시간 정도 정리해가지고 이게 다 끝날 내용이냐면, 5시간 공부해가지고 내용이 끝날 것 같으면 어렵다는 소리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공부는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 가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가지고 군수직 이제 그 경영학 공부하는 거좀 한번 찾아봤어요. 시험 후기를 한번 찾아봤죠. 찾아봤는데 제일 눈에 띈게 이거였어요. 6개월 올인하고 처음 봤는데 행정법은 괜찮았는데 행정법 경영학 국어 순서대로 풀었더니 경영학에서 멘탈 터지고 국어까지 흐 이렇게 나왔어요. 많이 보시도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분 점수 이렇게 다 가려준다. 까먹었다. 어쨌든 점수 이렇게 나오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학은 아직이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후기가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 국어 점수 알아봤어. 행정법 알아봤어. 경영학은 안 알아봤어. 이렇게 된 거잖아. 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 못 쳤다는 뜻이야. 못 쳤다는 뜻이야. 제가 여기 잘랐거든요. 잘랐거든요. 방송 불가라 가지고 잘랐습니다. 잘라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경영학도 엄청 어려웠어요. 생 모르는 것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봐야 되는 게 뭐냐면 생판 모르는 것들이 나왔다가 되겠죠.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아예 안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름대로 공부는 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공부를 하셨는데 경영학 시험을 보니까 아무 문제를 처음 보는 문제들이 나온 거야.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타겟팅이나 이런 거 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군수직 하시기 위해서는 경영학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경영을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 거냐. 올해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한판 붙어봐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으시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시고 제 수업을 꼭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차피 사실은 그 장사로 나온 거 맞거든요. 장사로 나온 거 맞고 광고로 나온 거 맞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학원에서 수업을 한게뭐 입시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그다음에 뭐 우리 군무원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됐는데 제일 좋은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합격하셔가지고 뭐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간에 여러분들 합격했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거 듣고 감 잡았어. 근데 저 양반 수업은 감은 잡았는데 저 양반 수업은 내랑 안 맞아. 그러면 이걸 굳이 고민하고 고집하고 계속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맞는 수업 계속 들어봐야 효과 안 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공부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셨으니까 뭐 하면 돼? 한 일주일 정도는 다 검색해 찾아봐. 5만 사이트 다 찾아가지고 다 찔러가지고 그왜 맛보기 강의 다 있잖아요. 그거 한번 다 찔러봐. 다 찔러보고 이거 괜찮다 이렇게 하면 그거 딱 듣고 요 방식대로 딱 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죠? 교수님 패키지로 묶여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 네, 출처가 어디냐면 요 출처도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출처가 어디냐면 요거 이제 그 네이버에 가면 카페가 있는데 뭐 군무원 퍼스트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까 요렇게 있어가지고 요거 이제 따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왔으니까 좀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따가지고 와서 되게 좀 죄송하긴 한데 잡혀가야 되면 잡혀갈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 요거 보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생각을 조금 많이 바꾸셔야 돼요. 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도전해가지고 풀어내는 게 맞는 거야? 그냥 제끼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야? 제끼고 넘어가야 돼요. 왜죠? 네, 시간 때문에 막연하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는 25문제씩 세 과목 시험 치죠? 그러면 전체 몇 문제가 나오면 75문제가 나와요. 그죠? 75문제가 나오는데 주어진 시간은 75분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1분에 몇 문제씩 풀어야 돼? 한 문제씩 풀어야 되거든. 근데 보고 답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는 시간을 좀 줄이고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얘가 좀 1분 넘게 시간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분 넘게 시간이 들어가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보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쉬운 문제,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생각. 수능 시험은 어려운 문제 풀면 점수를 더 줘요, 덜 줘요? 수능은 점수가 다르죠. 수능은 어려운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점수를 더 주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점수를 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험도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시험 무조건 한 문제당 4점으로 딱 고정돼 있어요. 한 문제당 4점으로 고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쉬운 문제 맞춰도 4점, 어려운 문제 맞춰도 4점. 그럼 내가 4점을 그냥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쉬운 문제 맞추는 게 유리할까요? 네, 쉬운 문제 맞추는 게 유리해요. 어려운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어. 왜 상관이 없냐면 뭐 남들 다 틀린다 그게 아니라 나랑 경쟁하는 사람도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내가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내가 현저하게 불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출 때는 이런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이제 99 군번 경영학 시험의 특징. 이 경영학이 어렵다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뭐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어렵다, 맞죠? 그 다음에 맞짱 대비책이 안 보인다. 공부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보세요. 자, 일단 내가 시험을 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합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를 어떻게 받아야 되죠? 많이 받아야 되죠? 점수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낮은 점수를 받고 합격하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됐죠?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자, 앞에 했던 이야기 연장선입니다. 쉬운 문제 맞추는 게 나아요? 어려운 문제 맞추는 게 나아요? 쉬운 문제 맞추는 게 낫다. 그렇죠? 그럼 우리 한 과목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 과목 시험 치는 거예요? 여러 과목 시험을 치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세요. 문제가요,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만 그 케이스들을 좀 압축을 해보게 되면 보세요. 쉬운 과목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은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영 60점 받았단 말이야. 경영 60점. 망했다 이 생각이 드는데 옆에 보니까 다 60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다 같이 60점 받았으니까 경영학 점수가 낮긴 하지만 여기서 내가 손해본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손해본 게 없는 거야. 그럼 결국 승패는 어디서 갈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국어하고 행정법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과목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는 거야. 쉬운 과목에서는 같은 점수를 받고 어려운 과목에서 뭐한다? 어려운 과목에서 내가 높은 점수를 받겠다.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가 아니라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긴 맞죠. 뭐가 문제냐면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쉬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까, 적게 들여가지고 공부해야 될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쓴다고 생각했을 때 나한테 더 적합한 거는 어느 쪽이 맞는 거죠? 케이스 1인가요 케이스 2인가요? 케이스 1이 맞는 거야. 됐나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하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높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 내가 월등히 잘해. 겁나 공부 잘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내한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 대학교 때는 내가 맨날 수석 졸업이야. 그런 사람은 우리 시험에 없어. 그런 사람은 우리 시험에 없어. 잘 생각해봐. 그런 사람이 99 군문 시험 치러 온다고? 좀 안 맞지 않아? 좀 안 맞지? 그럼 그런 애들은 사실 뭐하러 갔을까? 최소 7급 아니면 5급 시험 치러 갔겠지. 그지? 그러니까 그거 쳐.
니네는 그거 치고 우리는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우리끼리 경쟁이니까 나도 잘 못하지만 저 사람도 잘 못할 거야. 그러면 내가 뭐 하면 되는 거야? 어려운 과목에 계속 신경 쓰고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계속 점수 깎아먹고 시간 낭비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쉬운 과목들을 푸득푸득 해서 점수 잘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은 뭐 하면 되겠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만 따라가면 된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군수익 시험을 치는데 쉬운 과목은 뭐고 어려운 과목은 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됐죠? 딱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국어하고 행정법 붙어있고 뭐 떨어져 있어? 경영학 떨어져 있지. 그럼 여기서 질문. 교수님 국어하고 행정법이 경영학보다 쉬운가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데는 뭔가 근거가 있겠죠? 되셨죠? 그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문제가 공개됩니다. 우리 이번에 시험 친 거 공개됐죠? 그렇죠? 뭐만 공개됐죠? 국어, 행정학, 행정법. 요 정도 딱 공개가 됐죠? 되셨죠? 그럼 이게 공개가 되는 거하고 공개가 안 되는 거의 차이는 뭘까? 공개가 되는 거하고 공개가 안 되는 거의 차이가 뭘까? 그거는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은 체감을 못해요. 공부를 하시는 수험생들은 체감을 못하시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체감을 할까요? 네, 수업을 하는 강사들이 체감을 합니다. 그것도 1년, 2년 이런 수업을 준비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넘게 시험을 준비해오던 시험 수업을 준비해오던 강사들이 기출문제가 딱 공개되는 순간 뭐를 찾을까요? 출제 포인트 이거야. 되겠지? 봐봐. 공무원 시험에서만 국어 친? 아니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국어 엄청나게 치죠? 행정법 엄청나게 치죠? 이제 일반 행정에서 뭐 한대요? 행정법 이제 필수래요. 됐나요? 그럼 거기서 수없이 많이 쏟아졌던 그 행정법 문제들에 대한 기준, 그 기준을 딱 가지고 와서 뭐 하게 되면? 문제만 딱 공개가 되면 거기다 딱 갖다 끼워 맞춰가지고 탁탁탁 배열만 하게 되면 아 군무원 시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뭐가 나올까? 진짜 좋은 교수님 나온단 말이야. 이 교수님 수업 들으면 95점 100점 받을 수 있어. 금방 딱 될 수 있거든. 그렇지? 근데 아직까지 경영학은 공개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되셨습니까? 됐죠? 또 있죠? 국어하고 행정법은 군무원 시험에서 시험 친 지 몇 년쯤 됐나요? 저도 안 찾아봤어요. 오래됐겠죠. 경영학은 몇 년 됐나요? 몇 년 됐죠? 이제 4년째. 맞지? 7, 8, 9, 10까지 있었으니까 4년째. 4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4년밖에 안 됐고 이거를 사람들이 시험치고 와가지고 기억에 의존해가지고 복원해가지고 기출문제를 만들어내더라도 기출문제 자체가 100문제 이하거든요. 100문제 이하.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출제가 되는 게 어떤 경영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으면 그 파트에 어느 정도 문제가 나올지 딱 적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비한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약에 행정법을 한다거나 국어를 한다고 하면 교수님들이 요런 주제에서 몇 문제, 요런 주제에서 몇 문제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경영 우리 군문 경영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재무회계에서 10문제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 24문제 나오는데 10문제가 재무회계에서 나왔다. 뭔 소리냐 이게. 재무회계 안 보고 간 사람들 뭐 되는 거예요? 그건 끝이죠. 시험 어떻게 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대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생각. 앞에 우리가 봤던 그 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쉬운 문제로 분류되는 건 뭐가 분류가 되겠네? 국어 행정학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로 분류가 되는 건 경영학 분류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생각. 국어 행정법에서 같은 점수 받고 경영학에서 높은 점수 받을래?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국어 행정법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경영학은 같은 점수만 받을래? 케이스 1, 2를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내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뭐 과감하게 2번을 선택을 하라고 시키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어 행정법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경영학은 남들 하는 만큼 하시면 돼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뭐 가르치는 사람? 나 경영학 가르치는 사람? 나 경영 가르치는 사람. 그럼 지금 저 양반 뭐 하는 중? 자기한테 수업을 들으러 올 사람들을 지금 쫓아내는 중? 다른 공부하라고? 제 스타일이 원래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하는 것이 합격에 더 도움되는가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 나는 경영학 수업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 경영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고 경영학은 시험 공부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남들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수업 시간을 내가 알차게 꾸며줘야 되고 그 남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국어하고 행정법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기서 점수가 막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가 내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그게? 뭐 이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저 지자랑할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는 거죠. 수업 준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요. 경영학이 어려운 과목으로 분류가 됐다?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됐죠? 그러면 문제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왜 어려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됐죠?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짧은 시행기간.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들도 지금 뭐 하는 중? 출제하는 사람들도 지금 시행착오 중.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내면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뭐 하는 중? 자기들도 조정하는 중. 됐죠? 그럼 이 과정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 개구리. 실험실의 개구리, 힌지 뭐 이런 느낌. 되셨죠?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아야 되는 이런 상황. 됐지? 그나마 위안. 왜냐하면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이란 거지. 되셨습니까? 두 번째, 기초문제 비공개. 이게 가지고 있는 부담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됐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기초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으면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뭐 할 수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기출문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거거든. 문제가 이런 스타일로 나오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 A 주제에 대해서 이런 스타일로 나왔으니까 B 주제에 대해서도 이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자. 이게 돼야지 뭐 시험 준비가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우리 교수님 복원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복원은 복원일 뿐. 복원은 복원일 뿐. 그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나마 희망. 지금 일부 문제들이 뭐 되고 있는 중이니까, 공개가 되고 있는 중이니까 경영학도 뭐 될 거다? 곧 공개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그게 되면 시험 대비하기가 더 쉬워질 건데, 여기서 고민. 그러면 경영학이 문제가 공개되고 대비하는 게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건가? 이거 좀 고민. 교수님 언제 좀 공개될 것 같은데요? 2025년쯤이요? 뭐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됐죠? 보세요. 자. 결론은 경영은 다른 경제자들하고 같은 점수 받고 국어 행정법에서 뭐 하면 된다? 한 문제 더 맞추면 된다. 한 문제 더 맞추면 그럼 내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승부를 거시고 경영학은 남들 하는 만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보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구체적으로 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있어요. 기출문제가 진짜 없냐? 에이, 교수님 복원된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복원은 뭐라고요? 복원은 복원일 뿐. 되셨습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공개된 시험 문제 유형을 알 수는 없을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국어하고 행정법하고 경영학이 있으면 만약에 세 과목 전부 다 뭐가 되지 않더라도 세 과목 전부 다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뭐가 된다? 경영학이다. 왜? 국어하고 행정법은 수없이 많은 다른 시험들에서 시행되고 있으니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확장. 경영학은 다른 데서 시험 치는 거 없나? 문제가 공개되는 경영학 다른 시험이 없나? 그걸 고민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경영학을 과목으로 하는 시험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CPA. CPA 뭔지 아세요? 무슨 사?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여러분 금융공사 아시죠? 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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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 그 다음에 5급 군무원도 있겠죠? 5급 군문도 뭐 치니까? 경영학 치니까. 됐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경영지도사. 그 다음에 7급 공무원 있고요. 7급 군무원 있겠죠?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라고 하는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노무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노무사. 노무사 1차 시험이 뭐냐면 경영학 시험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인 뭐죠? 9급 군무원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제가 이렇게 쭉 배열해 놓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문제가 어려운 건 위로 갈수록 어려워질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려워질까요? 잘 보세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문제가 어려워질까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문제가 어려워질까요? 위로 올라갈수록. 근거는 뭐죠? 근거는 뭔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친다. 똑같은 난이도로 시험을 친다면 9급에 응시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합격했을 때 5급하고 9급이 받는 대우가 같습니까? 아주 9급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특성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생각. 아,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사회적 희소 가치가 더 큰 직군일수록 더 큰 직업일수록 문제가 어떨 것이다? 더 어려울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 내려올수록 뭐가 쉬워지겠네? 문제가 쉬워지겠네가 되겠지. 됐지? 나 아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시험 후기 있잖아요. 그 시험 후기 이렇게 찾아보다가 진짜 아 이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한 그게 그 후기가 있거든요.
그 후기가 뭐냐면, 와, CPA 경영학까지 보고 갔는데, CPA 경영학 보고 갔는데, 그 구문 시험에 모르는 것들만 잔뜩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당연하죠? 왜 당연할까요? 생각을 해보면, CPA 경영학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주제와 구급 군무원에서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주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거 공부 열심히 하고 가면 이거 칠 때는 나이가 안 본 것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은 뭘 잘못 잡으신 거예요? 공부하는 걸 잘못 잡으신 거예요. 됐나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 교수님 여기 가면 걸어서 좀 줄이 안 맞는데요? 어, 일부러 이렇게 올렸어. 올렸어. 이게 조금 더 어렵거든.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려워. 난이도 이렇게 맞췄다. 여기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난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나눠보면 색깔 들어가 있는 이거는 우리하고 관련이 딱 그게 아니라 이거는 기출이 공개되어 있고 이거는 기출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공개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아, 경영학이라는 과목도 이런 시험들에서 뭐가 돼 있네? 수없이 많은 기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그러면 생각, 우리가 이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춰가지고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뭐 하면 될까? 거의 비슷한 거 찾으면 뭐 하면 되지? 노무사 1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 시험 문제 나온 스타일이 노무사 1차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들이 덜어 있거든요. 유형들이 되게 비슷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뭐 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기출문제 형식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9월달, 10월달 이제 9월달에 강의 시작하겠죠? 이제 우리 과정이 시작이 되게 되면 9월달에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뭐 9월달, 10월달 기본 이론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에 여러분들하고 심화 이론하고 그 다음에 1월달부터는 이제 기출문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시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험 기출문제 공개도 안 돼 있고 복원돼 있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지도 않고 복원된 걸 다 찾는다고 해봐야 4년밖에 시험을 안 쳤기 때문에 100문제 조금 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기출문제 다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어렵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공부하면 될까? 어디까지? 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 난이도를 내가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 깊이를 어디까지 공부할 거냐고 생각을 하면 9급 시험을 죽었다 깨어나도 7급 시험보다 어려우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됐죠? 그러면 9급 시험의 난이도의 최고 끝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최고 끝은 거의 7급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5급 위에 올라가가지고 CPA 보고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공부하는 범위를 그냥 논리적으로 모여서 추론해가지고 압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 아닐 거란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75문제 나오고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75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한 문제당 1분. 그렇죠? 지가 어려워봐야 1분 컷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 이게 어려우니까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 아셨죠? 시험 문제, 시험 공부할 때는 어렵다, 쉽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뭐 쉽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문제가 쉬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이 쉬워지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해. 그냥 공부해. 하면 그러면 아 쉬워지는 쉬운 부분도 있고 내가 어려운 부분도 있구나. 그럼 쉬운 부분들을 거기서 나온 거 다 맞추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뭐 하면 된다. 내가 이 부분들을 공부를 더할 방법들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여기까지 봅시다. 7급 군문 정도까지 7급 공무원 정도까지 딱 해가지고 요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되죠? 이게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문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원리를 물어요. 원론을 물어요. 그러면 원리를 묻는다는 것은 뭐를 묻는 걸까? 이유를 묻는 거겠죠.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A가 B로 탁 변해서 나왔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길래 A가 B로 나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대각선으로 제일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를 물을까요? 우리는 원리 따위를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를 묻지 않아요. 우리는 뭐냐면 결과가 뭐냐면 물어요. A거든 뭐게? 아, A하고 B가 매칭되어 있었으니까 B 이렇게 답하면 끝이죠. 되셨습니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된 거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범위가 좀 특정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기서도 문제도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위에 건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물론 복원된 게 있긴 합니다. 복원된 건 다 볼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면 하겠네 뭐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닌가요? 보시니까 뭘 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시작부터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진짜 힘들어져. 진짜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는데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생각을 하지 마. 아무 생각 하지 마. 그냥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보십시오. 자, 뭘 자꾸 나와. 아, 그렇지. 이제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개론 수준의 학습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원리보다 훨씬 더 도움되는 것은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 와 교수님 두껍습니다. 죄송한데 거기 진군 책 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해요.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자리 없으신 분? 자리 없으시죠? 네, 받아가세요. 오세요 빨리. 미안 내가 아까 봤는데 말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자, 보세요. 두께 보시겠습니까? 두께 보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두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바람은 뭐죠? 아, 다들 공부 많이 안 해보셨구나. 이런 책을 봤을 때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건 뭐냐면 저 안에 문제가 많이 들어있길, 내용은 조금 있고 문제가 많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활자가 크길, 그죠? 두께가 이렇게 우리한테 절망을 주는데 두께가 절망을 주는데 이 안에 활자까지 작으면 그럼 정말 진짜 절망이다. 근데 제가 잠깐 열어봐도 되죠? 열어봐도 되죠? 활자는 작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글자 크기는 작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 안에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문제까지 같이 들어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아마 같이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그분들 접근성을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교재비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거 좀 전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 많은 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는 거야. 저 많은 걸 어떻게 암기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해인가요? 암기인가요? 우리는 이해입니까? 암기입니까? 아, 닥치고 암기. 우선 이해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걸 어떻게 하죠? 틀려.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경영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점수를 받으려고 한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경영학의 그 어려운 이론들을 막 이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빡 맞출 시간에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국어나 행정법 공부해서 거기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됐죠? 자, 그 다음. 공개되어 있는 문제들의 활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진짜 잔소리예요. 제 잔소리인데 제가 한 그 10년 가까이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군무원 시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충고, 이거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공통으로 해드리고 싶은 충고 중에 한 개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 내가 이걸 지금 해놔야지 나중에 수업시간에 잔소리를 안 해. 수업시간에 잔소리를 안 하는데 봐봐.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 공부하러 오신 거 맞죠? 그죠? 학원에 공부하러 오신 거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러 오셨죠? 계속 얘기하네.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셨는데 공부하고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우리 연구란 말 있죠? 그죠? 그죠? 공부하고 연구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나 그거 차이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구하고 공부의 차이. 공부하잖아요. 공부, 연구 되게 비슷해요. 그죠? 되게 비슷한데 공부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뭘까? 그지? 연구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도달하고 싶은 목표가 뭘까라고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구는요 뭐를 찾기 위해서 뭐를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냐면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를 찾아내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는 뭐 하는 게 공부일까? 공부는요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이 있는데 공부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을 내가 뭐 하는 거야? 찾아내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수험 있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시험이죠. 우리 군무원 시험이잖아요. 군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 있죠? 그런 시험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시험들 전부 다 뭐예요? 객관식이죠? 되셨죠? 그럼 객관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뭐 흔히 5번, 뭐 오지선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것 중에 한계가 뭐지? 이것 중에 한계가 진리인가요? 이것 중에 한계가 정답인가요? 근데 이것 중에 한계가 정답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요. 공부를 하실 때 정답을 찾는 방법을 내가 익히는 것이 공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과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진짠가? 진짜 이런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뭔가를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내용 중에 한 개인데 자, 부채의 증가 어디다가 써요? 다 경영하셨다면서요. 차변 대변 나오잖아요. 차변 대변 할 때 부채의 증가 어디다가 써요? 뭐 대변을 쓴다 차변을 쓴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어? 부채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이거 대차 대조표에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답을 딱 썼어. 틀렸겠지? 그러면 틀리고 난 다음에 뭐 해요? 해설 보겠죠? 해설 보고 어? 이게 원래 여기 들어가는 거네? 나 왜 여태까지 안 들어간다고 알고 있었지? 들어가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정답을 찾으려고 하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뭐 하면 되겠다? 바꿔서 안 틀리면 되겠다. 그렇게 딱 정리하고 끝나겠죠? 그렇죠? 연구하시는 분들 어떻게 연구하시냐고요? 어? 부채의 증감? 이게 왜 대차 대조표에 들어가지?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진 원리가 뭐야? 띠용? 어디로 가요? 정답 찾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공부가 되기 시작해요. 뭐 하기 시작하죠? 스마트폰 빡 꺼내고 노트북 빡 열어서 뭐 합니까? 검색 막 하죠? 검색 막 합니다. 그렇게 막 검색을 하시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어. 학자들의 논문 찾아가지고 막 그거를 이렇게 분석해보고 하시는 분 찾아본 적 한 번도 없어. 다 뭐 보고 있어? 땡땡 위키. 계속 읽고 있죠. 클릭하면 또 다른 데 넘어가죠. 또 계속 읽죠. 클릭하면 또 다른 데 넘어가죠. 계속 읽죠. 그렇게 계속 연달아서 읽어가지고 그게 정답 찾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네, 저도 그렇게 읽어봤어요. 그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론 말씀드리면요, 단 1도 도움 되지 않습니다. 위키 문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위키 문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요, 여러분들이요, 교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부채 증가가 차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대변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차변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이 있다. 그거를요, 실제 대학교에서 교수님한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친구는 A뿔 받는 엘리베이터를 탄 겁니다. 대학원으로 가는 뭐죠? 대학원으로 가는 그물 속으로 들어간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질문은요, 그 질문을 학원에서 시험 공부시키는 선생님한테 하시는 순간 여러분들 장수의 터널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학원은 뭐 하는 데가 아니야? 연구하는 데가 아니야. 진리를 찾으라고, 진리를 탐구하라고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 뭐 우리가 공적인 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야? 그게 대학이야, 대학. 그 연구는 언제 했어야지? 대학 다닐 때 했어야지. 그때 써야지. 그때 맨날 뿅뿅 술 먹고 막 이렇게 놀 게 아니라 그때 진리를 탐구했어야지.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뭐 하는 데 와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데 와 있는 거예요. 공부가 뭔지 연구가 뭔지 그거를 구분하세요. 이거 구분을 못하시면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세요. 학원에서 계속 공부하는데 그분은 공부하는 게 아닌 거지. 학원에서 계속 뭐하고 계시는 거죠? 연구하시는 거죠. 연구.
앉아가지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하고 찾아보고 뭘 이렇게 외우고 하는 시간 자체는 굉장히 긴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점수가 안 올라가서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셨죠? 엄청 봅니다. 엄청 봅니다. 많이 봐요. 진짜 많이 보거든요. 볼 때마다 얘기해 주죠. 연구하지 마. 공부해야 돼. 연구하지 마. 공부해야 돼.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진리인데 내가 왜 답을 이걸로 써야 되냐. 신념을 굽힐 수 없다. 그러면 신념을 지키고 불합격을 하든지 아니면 잠깐 신념을 버린 다음에 뭐 한 다음에 잠깐 신념을 버리고 이게 정답이니까 정답을 빡빡 찍어가지고 합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신념을 찾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완화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되죠? 그래서 이 구몽 경영학이라고 하는 이 과목이 쉬운 과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사실 거짓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거짓말하지는 못하겠어요. 거짓말하지는 못하는데 뭐 범위가 넓어서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이해를 우리가 사실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완전히 개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려고 하면 아예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목을 선택한 것은 군수직이라고 하는 직렬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극복하셔가지고 합격하시고 군무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되는 건 경영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준다. 그걸 줄여가지고 그 줄어든 시간을 다른 데다가 모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가 두 개죠. 한 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 하나 있고 요 뒤에 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요 자료 뒤에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라고 풀 문제들은 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풀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해서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가 또 한 개 더 있죠. 그죠? 글자 좀 작은 걸로 돼 있는 요 자료인데 요 자료가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지금 집필을 하고 있는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 내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건 뭐냐면 저하고 경영학 수업을 하시면 경영학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점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멋있고요.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복도에서만 만나는 사이로 그렇게 해도 큰 상관 없습니다. 큰 상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저 사실은 이제 그 입시에 있을 때나 그 다음에 공무원 수업 이렇게 할 때 그때 와가지고 학생들이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잘 쳤어요, 교수님. 쌩글쌩글 웃으면서 교수님 과목은 잘 쳤어요. 네 잘 쳤는데 왜 여기 있냐고 물으면 그것만 잘 쳤어요. 그것이 뭔 소용이 있냐고. 뭔 소용이냐고. 나는 차라리 아 교수님 합격했어요. 와 잘했다. 그래 내가 뭔가 잘 쳤니? 아 교수님 과목 못 쳤어요. 오 괜찮아. 아예 못 쳤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그 남들 치는 만큼 쳤어요. 내 목표가 그거거든. 내가 뭐고 남들 치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공부해가지고 그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중요한 과목들을 공부해가지고 뭐 해라 합격해라. 그게 중요하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경영학은 생각 지금 하는 게 100번 나올 수도 있어. 왜 100번 나올 수도 있냐고? 이제 기출문제 공개 다 되잖아. 기출문제 공개 다 돼가지고 이거 공략법이 딱 나오는 순간 고득점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고득점 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만큼 억수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되셨죠? 아직까지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는지 정형화되지도 않았고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과목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험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예 이런 게 나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경쟁할 때 뭐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운 좋게 공부할 만큼 딱 하고 그 다음에 운 좋게 딱 해서 갔는데 저 사람들은 불안정한 그거를 못 맞춰가지고 툭툭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변수가 있으면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긴 잔소리 듣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저도 사실은 잔소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어요. 잔소리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재무회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하고 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 회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분 있다 봐요. 도망가지 마.